11월 마지막 주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. 경기도는 설 연휴 종합대책을 가동합니다. 용인휴게소와 안성휴게소, 이천휴게소 세 곳에 고속도로 임시선별 검사소를 신규 설치했습니다. 연휴 기간 재택치료자의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경기도 의료원 수원병원, 평택 박예병원 등 도내 12개 병원에서 외래진료센터가 가동됩니다. 경기도의회가 이번 주 수원 광교신도시에 위치한 신청사로 먼저 이전했습니다.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이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경기도가 재생에너지로 가동되는 탄소중립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우선 올해부터 2025년까지 산업단지 두 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펼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. 부천국제만화축제와 이천도자기축제 등이 올해 경기도를 대표하는 우수지역축제에 선정됐습니다. 경기도는 최근 지역축제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경기관광축제 2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따뜻한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.